안녕하세요, 젠스트입니다. 오늘은 추리마 시장으로 갈게요. 아유, 완전 그냥 대놓고 보트마비덱 가라고 지금 깔아주는데? 그쵸. 보트마비덱으로 지금 벌써 6마리가 잡혔단 말이야. 티모도 있고 지금. 와, 이거 그 전투훈련 주문력 버전인데, 이거 티모 리롤덱 해볼까? 조기교육 먹고 티모 리롤덱 한번 해볼까? 와, 귀신같이 요들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 봐. 진짜 역겹네, 게임. 이거 요들을 섞은 저기 연쇄마법사 티모덱 한번 가볼까요? 이거 그 뭐야 그거 조기교육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어, 티모 페어 나이스. 일단 연쇄마법사 쪽을 먹어야 돼. 요들 유닛은 그냥 나중에 3요들만 받으면 되고, 연쇄마법사 애들 탈리아랑 티모 뭐 이런 애들 스웨인 이렇게 3마리 삼성 보면은 어차피 요들 시너지만 받아주면 3마리만 삼성하면 티모 4성은 딸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6렙 가서 리롤 칠 것 같거든요. 티모 6호 아니 2코니까 6렙 가서 이제 확률 제일 높은 거기서 이제 할 것 같고. 스타 2성 붙었는데 안 띄우겠습니다. 요들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거 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찾으면 되고. 얘네는 복원 하나 넣어놓을게요. 복원 블루 일단 고정. 복원을 가는 이유가 조기 교육으로 어차피 주문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주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문력이 늘어난 거를 이제 또 써먹기가 좋죠. 이거는 들고 가야죠. 얘네는. 야, 여기는 뭐 소라카가 뭐 5마리 아니 7마리나 있냐 어떻게? 아니 어떻게 2코짜리가 7마리가 있죠? 2-6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공호가 들어가면 이길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가면은. 어? 4연세 됐다. 근데 앞라인이 없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거든요. 6레벨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블루 하나 만들어주고 조합은 일단 얼추 완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으로 쓰다가 지금 이 두 자리가 빠지잖아요. 아마 뭐 들어가고 스웨인 2성 붙으면은 좀 쓸 것 같아요. 스웨인이랑 이렇게. 어, 리롤 포운에 이거 좋다. 리롤 어차피 6레벨 가자마자 리롤 칠 거기 때문에 실버 티켓도 괜찮긴 한데 제 조합에서는 포운애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거 레벨업을 치고. 자, 4연쇄 마법사 받았는데 이제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맞췄으면은. 티모랑 탈리아랑 스웨인 이렇게 3마리 삼성작 볼게요. 그래야지 이제 티모가 4성이 되기 때문에 요들을 받으면은. 아, 여기가 스웨인이 겹쳤네. 이거 2코라서 스웨인은 2코잖아요. 아유, 쉽지 않은데 이렇게 겹치면은. 티모는 또 앞에 나가서 속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고. 앞에 나가서 그래도 확실히 4연쇄 마법사 받으니까 스킬을 두 번을 더 쓰다 보니까 확실히 덱파워가 많이 뛰었죠. 보시면은 2성 붙으면은 조금씩 이기면서 갈 거예요 아마. 지금 2성 티모 붙어가지고 이거 이길 것 같거든요 이제는. 이겼죠. 여기서부터 3연승하고 늑대 딱 들어가면 되겠는데. 3연승하고 연쇄마법사 이제 2성 붙고 나면은 조금 세져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이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게 맞긴 했죠. 47이면은. 야, 티모는 일단 풀템이 끝났고 자르반이 나왔네요? 이러면은 이거 3 책략가 받으면서 이게 낫겠다. 티모 지금 4마리니까 5마리를 더 찾아야 되네. 아, 한참 남았네요. 일단 스웨인이 좀 빨리 붙어줬으면 좋겠고. 얘가 탱커해야 되거든요 스웨인이. 근데 뭐 자르반이 빨리 나와서 자르반한테 탱템 줄 수도 있긴 한데 자르반은 이거 2성 붙으려면 한참 걸려서 이거 그냥 럭키 자르반 한 마리 나온 거라서 탱템을 주고 써먹기는 좀 그렇죠 자르반은 지금. 오, 티모 7마리야 와우.
티모가 굉장히 잘 떴어. 이러면은 아니 근데 나 삼성 3마리 봐야 되는데 이거 탈리아랑 스웨인이 너무 안 떴다. 이거 큰일 났는데요? 티모가 빠르게 삼성 붙으면 그냥 레벨업 달려가지고 소나랑 벨코즈를 삼성 볼 수도 있겠는데 3포 삼성을? 스웨인이랑 탈리아가 원래 떠야 되는데 지금 6레벨 1을 치면서 티모가 7마리 나올 동안 스웨인은 2마리고 탈리아는 1마리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언밸런스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안 좋게 나왔다 지금. 탈리아랑 스웨인이 하나도 안 떴어요. 오케이 이겼죠. 여기 연승 중인 1등 이거 이기는 거 굉장히 큽니다 이거. 그렇지. 크립 전에 내가 연승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독주 못하게 한번 막아준 거 진짜 컸어요 이거. 괜찮네요. 탱템 괜찮아요. 아 근데 스웨인도 얼마나 겹쳤지? 왜 이렇게 안 뜨지? 스웨인? 와 여기 6마리 있고 스웨인 6마리 있는 애가 있네. 일단은 저기 말고는 딱히 겹친 거 없는 거 같긴 하거든요 스웨인. 아유 여기 소라카 삼성 결국 떴구나. 아니 이코 삼성이 너무 빨리 떴어 여기. 이겼죠 그래도. 이게 연쇄마법사가 6레벨 기준으로 조합이 갖춰지기만 하면은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어? 야 연쇄마법사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주문력이 더 증가한다고? 야 이거 미쳤다 이거 가자. 와 이 뭐야 이거. 조기교육에다가 이것까지 먹었어? 그렇지 야 됐다. 스웨인이랑 이거 탈리아가 너무 안 떴거든요? 이거는 레벨업 치는 게 맞다. 그게 맞다 이거 레벨업 8렙 가가지고 그 요들 두 마리 뽀삐까지 껴가지고 요들 두 마리 7레벨에 일단 뽀삐 넣어가지고 3대 마시아 받아주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자르반한테 탱템 주자. 7렙 가서 리롤 치자 이거 3코 삼성 보게. 스웨인 삼성 뜨고 있네.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 너 띄워라. 아유 나는 레벨업 할랜다. 너 띄워라 삼성 스웨인. 용발톱에다가 벨트 기반 아이템 하나 주고 데마시아 받아가지고 찬란한 아이템까지 자르반한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딱 그렇게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8렙 리롤 칠 거라서 어차피 뜰 거야 이거. 자르바니성 어차피 뜰 거기 때문에 팔렘룰 치면은. 와 근데 이거 레전드다. 조기교육에다가 완벽한 반복까지 먹었어요. 이게 주문력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조기교육에다가 이제 연쇄마법사 스킬을 쓸 때마다 주문력이 늘어나는. 진짜 세다 그러니까. 그냥 이혼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마방각이 없잖아요 제가. 데마시아 받아주고요. 아 찬란한 이혼을 뽑았네. 아 뭐 이혼 만들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거 뭐. 아무튼 8렙 가서 요들 하나 넣을 생각 하겠습니다. 약간 아지르를 넣고 사책력가를 받을까 했는데 어차피 요들 때문에 뽀삐는 써야 되고 어차피 연쇄마법사 때문에 소나도 써야 되고 자르바는 이거 얘가 탱커니까 써야 되고 어차피 데마시아 상징을 하나 만든다고 뭐가 바뀌는 건 없네요.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아 백날 첫날 때려봐라 이거 앞라인 뚫을 수 있나. 절대 못 뚫거든. 스킬이 애초에 진짜 세죠. 티모가 지금 주문력 굉장히 셉니다 지금. 조기 교육에다가 뭐였지? 완벽한 반복으로다가 주문력이 정말 높아요. 이겼죠? 그렇지. 273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문력. 미쳤어요 지금 그냥 티모. 93스택을 쌓았네 지금 티모가. 조기 교육 진짜 많이 쌓았네요. 물론 복원도 있고 총검도 있고 시작 10 그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야 이거 데마시아 상징을 만들고 딴 거는 만들 게 없거든. 아이 뭐야 이거 탈리아 왜 이래 얘. 탈리아 얘 왜 이러냐 갑자기. 갑자기 왜 정신을 차릴라 그러지? 뭐 너한테 아이템 줄까? 쏘나 줄라 그랬는데 찬란한 아이템 들어가면서. 데마시아 상징 들어간 탈리아 갈까? 8레벨에 가서 5데마시아를 받자 일단은. 5데마시아를 받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지나? 어 티모 포지셔닝 좋다. 안쪽으로 안전한 포지셔닝 너무 좋았고 티모. 그렇지 나이스. 그러니까 이거를 데마시아 상징을 주고 복원까지 탈리아한테 주느냐 아니면은 복원을 그냥 소나를 주고 데마시아 상징만 얘한테 빼느냐 그것이 좀 고민이거든요. 아 딩거가 아니 아니 딩거야 니가 왜 나왔어. 감사합니다. 야 그럼 이혼을 안 가도 되겠다. 반깡마방깡을 얘로 땡기면 되니까 소나 가자 복원.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소나 갑시다.
데마시아 상징도 이거 그냥 벨코즈 줄까? 탈리아 삼성은 안 뜰 것 같아. 그쵸? 와 진짜 세다. 와 삼성 카르마 그냥 농락을 해버리는데 그냥 들어가시고요. 교환 미쳤다 그냥. 이거 증강체가 너무 좋게 나와서 역대급으로 증강체 콤보가 나와가지고. 보건과학 이렇게 쇼진까지 이렇게 찬란 한템 이렇게 두 마리한테 들어가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 아이템이 지금 남는데 일단 치감은 티모한테 있어서 이거 별로거든요. 모렐로도 별로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벨트랑 근데 벨트는 결국에 태블망을 만들든 모래를 만들든 어차피 만들어야 되긴 하네. 그냥 태블망 만들자. 들어가시고요. 뭐 어쩔 수가 없다 그쵸? 아 잠깐만 찬란한 아이템 뺏겼네? 아 얘가 그 일성이라서 뺏긴 것 같거든요? 야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벨코즈 삼성 어이씨 크산트한테 날려보냈네. 이거 벨코즈 삼성 뜨면은 자르반 2성 떠도 뺏기는 거 아니야? 찬란한 아이템? 근데 그냥 찍어 누른다. 그냥 너무 세다 조합이. 상관이 없다 그게. 쇼진을 줄까? 쇼나를? 쇼나를 이거 템을 그냥 자르반 이거 탱템 있어야 될 것 같거든. 와 미쳤네. 이거 상점 꽉꽉 찼네 창고. 벨코즈랑 탈리아 하나씩 남았고요 지금. 쏘나 이거 다음 상점에서 왠지 쏘나 나올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아시죠? 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숨도 못 쉬고 그냥 이긴다. 클론으로 만난 건가 여기? 뭐 아예 그냥 조합이 뭐 거학도 있지 치감 티모도 있지 방깍 마방깍도 있지 심지어 처형도 있지 그냥 조합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몬데기 와도 못 이겨 이거는 지금. 아 이럴 것 같더라. 쏘나 나올 것 같더라. 빨리 사성을 띄워야 되거든. 하나만 더 찾으면은 티모 사성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저조차도 까먹고 있었는데 티모 아직 삼성입니다. 사성이 안 됐어요. 삼성이 하나가 안 떠가지고. 그렇지 탈리아. 자 사성 티모 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인데 이렇게 셌던 거예요. 그렇지 소나까지 삼성 나이스. 자르반 이성만 붙이자. 아니 자르반 이성이 안 붙네. 자 아무튼 사성 티모 진짜 역대급. 이거 주문력 얼마까지 올라갔어? 251. 야 151스택 쌓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거 본 거니까 완벽. 거기에다가 60을 더 올려줘. 완벽한 반복에 미쳤어 그냥. 어, 안 죽었니 너? 어 이걸 전투 한 번을 더 본다고? 나이스. 어 용발톱이나 하나 먹읍시다 비싼 걸로. 자 그냥 조합이 미쳤죠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셉니다. 115스택 쌓았고 아 시작하자마자 30이 올라가네. 와 레전드. 와 뭐 시야 10초 만에 다 죽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기 교육에다가 완벽한 반복까지 딱 먹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증강체 콤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티모를 그냥 무한대로 세지게 키워가지고 와 레전드다 진짜 세다 그쵸. 좋아요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